저는 근데 걱정되는 게 네. 황교안 부대변인님이 관심이 좀 간다고 방송에서 언급을 하면 안 좋은 결과가 좀 있으시더라고요. 지난주 그걸 보신 네. 분들은 알 겁니다. 네, 지난 방송에서 언급한 두 분이 안타까운 일이 좀 있어서. 근데 뭐 두 분 다 뭐 손해가 네. 괜찮은 거 네. 이 두 분이 뭐 좋은 결과 있어요? 아, 그럼 당연히 네. 당선권에 계신 분들이. 네. 네. 그러면 알겠습니다. 우리가 예. 정말 궁금한 게 패널들 다 나와 있으니까 몇 번까지 가능할지 한번 얘기를 네. 해볼까요? 황교안 부대변인 우리 미래한국당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은 이제 뭐 여권에서 비례정당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. 사실 저희가 한 26번 막 이렇게 27번 뭐 이렇게까지 오. 얘기를 했었죠. 근데 이제 저희 황교안 대표가 지난주에 이제 관훈클럽 토론회 끝나시고서 이제 20번 냉정한 20번 네 사실은 20번은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지금 저희 기존 의석이 17석인데요. 사실은 뭐 준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서 사실은 좀 부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보수 대통합까지 이룬 상황에서 20석을 보고 20석을 기본적으로 좀 마지노선으로 봐야 될 거예요. 자, 더불어 시민당하고 한번 얘기를 해 주실래요? 일단 뭐 비례가 의석이 47석이지 않습니까? 50%를 받으면 23.5석이고 그중에 또 절반을 받으면 25%를 받으면 11.75석입니다. 네, 근데 이제 25%를 받아야 겨우 민주당 자당 후보 2명이 당선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시민당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을 25%로 잡아야 될 겁니다. 25%. 그래야 2명 정도는 당선이 되는 거예요. 자당 후보 2명이라는 거죠? 자당 후보. 12번, 더불어 민주당에서 13번. 보낸 후보 2명이기 때문에 12번, 13번. 일단 25%를 기본으로 하되 그 이상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할 것이다 정도로 예측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내가 비례대표를 던지더라도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. 아, 딜레마네 이게. 예, 약간 저는 보증금 비례정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앞에 25% 정도는 받아야 이 보증금으로 깔려 있어야 내가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명 정도가 당선되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조금 갈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열린민주당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. 더불어시민당이 많이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. 10석 초반대로 가면 정말 많이 받는 것이다. 자, 윤희웅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. 그렇죠?